씀씀이가 너무 커서. 근데 이 버릇은 못 고쳐요, 언니. 차도 네 대씩이나 다 따뜻하고 있어요. 차 네 대? 응, 차가 네 대씩이나. 미쳤다. 그래서 애들도 그냥 명품 아니면은 가방이고 뭐고 옷이고 다 명품을 이거 안고 다녀요. 근데 얘네들은 응? 엄마한테 빨대를 꽂았어. 여기는 개인 일 해요? 장사 해요? 네. 응? 네. 장사? 네. 근데 뭐 장사는 뭐 나쁘지 않고. 응, 잘 되죠. 근데 이제 뭐 철없는 아들. 여긴 철없는 아들이 셋이 있어서. 응? 예. 내가 고단한 운명을 타니까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해야 되고 금전이면 벌어서 나한테 쓸 시간보다 나눠줘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지금 사업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응? 괜찮은 것 같아. 네, 잘 돼요. 고생 끝에 뭐 이렇게 털을 잡고 했는데, 뭐 식당 해요? 네, 저기 뚱국집을 하는데. 네네. 씀씀이가 너무 커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버릇은 못 고쳐요, 언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우리 올해 몇 살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연년생이에요. 큰애가 2학년, 고1? 네. 근데 얘네들은 공부는 벌써 뒤로 가서. 뒤로 가고 그냥 맨 명품만 해감고 다니고. 근데 얘네들 공부 안 하게 생겼어. 대학 안 보낼 거야? 그러니까 대학도 가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걱정이라니까요. 근데 얘네들은 응? 엄마한테 빨대를 꽂았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들이 셋인데. 네. 돈을 벌어도 맨날 모자르지 많이 벌어도. 응. 그리고 얘네들은 공부를 이렇게 하고는 대학 못 가. 아예 공부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근데 엄마 지금 이제 고2야. 그러니까. 그럼 어디 전문대라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당연하죠. 응? 근데 맨날 명품만 휘감고 노는 데만 신경 쓰고 돈은 그냥 자연히 아빠가 하는 사업 자기들이 물려받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잘못 키웠으니까 아빠가 생활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따라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간땡이는 커. 사람들 괜찮고. 그러니까. 재미있고. 미트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많이 벌어서 많이 나간다는 거지. 모자르다는 거지. 그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뭐 지금 당장은 정리를 할 수는 없고 얘네들을 좀 어렵게 키워야 되고 좀 아쉽게 키워야 하는데 좀 아쉽다. 응? 그래서 우리 대주님은 항상 일을 벌릴 거니까. 응? 그렇죠. 엄마가 단단히 하셔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금전을. 그래서 돈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사는 건 22평짜리 아파트에서 월세 산다니까요.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월세를 살든 어쨌든 중요한 건 정신 상태가 개조가 돼야 되거든 셋 다. 엄마 하나만 맨정신 차리고 살면 되겠냐고. 응?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에요. 그게 근데 남편은 그냥 돈을 벌면 된대요. 그럼 마구 써요. 차도 네 대씩이나 다 따로따로 있어요. 차 네 대? 차가 네 대씩이나. 미쳤다. 빚내서 사 이렇게? 아니 이게 벌으면 이게 한 달 수입이 한 1,500, 1,400 이렇게 되거든요. 중급집 해가지고. 근데 그 돈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남편, 아들 해서. 아니 그럼 우리 나중에 노후에 어떻게 사냐고 이러면 돈은 남편이 벌면 된대요.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도 그냥 명품 아니면은 가방이고 뭐고 옷이고 다 명품을 이거 갖고 다녀요. 팬티도 그냥 명품이라니까요 다. 엄마 이제 고생할 일만 남았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걱정스러워서. 정리해. 이러다가 노후에 어떻게 할까. 가게 정리하라니까. 가게요? 응. 엄마 혼자 몰래 나 직장 나간다 그러고 혼자 따로 해. 따로요? 그러면 살 길이 생길까요? 아니 어려워 봐야 되잖아. 방법이 없잖아. 지금 현재 여기다 빨대를 꽂고 가게다가. 엄마 너무 걱정돼. 저만 걱정. 엄마 계속 고생하고 그 자리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데 어린 친구들이 너무 정신을 못 차려. 현실이 그렇잖아. 경제관념 어떻게 할 거야? 경제관념도 없고 장가를 어떻게 보내? 나중에 장가 가서 애들 낳고 누가 따라 살겠어?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다 고단한 걸 지금 미리 다 예견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 10년 후 20년을 봐도 이제 금액 단위가 커져. 애들이 나이 먹으면. 그러니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재산을 싹 줄여버려. 없애버려. 없애요? 팔어. 팔어. 남편이 안 판다고 그러면. 아 판다고 그래. 아니 일도 안 하는데 나 못하니까. 응? 그렇게 해갖고 멋내고 가오 잡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막 하도
명품을 휘젓고 나 있는 지인들 만나고 무슨 모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아, 나 이거 얼마 한 3, 내 몸에 3천만 원 돼 이러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인들이 잘 안 만나려고 하는 게 아, 이게 제 눈에도 이렇게 같이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제 눈에 보여요. 아, 그러면 저는 한쪽 걱정이 되는 거야. 언제까지 저러려나. 돈은 뭐 많이 벌기는 하면 뭐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엄마 그거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아요. 바뀌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 가옥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썩어도 준치라. 그러니까. 나가서 이렇게 가옥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어린 시절이나 이런 거에 많이 적기도 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입성을 갖추고 뭐를 갖추고 적당히 갖추는 건 이쁜데 너무 지나치면. 너무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못 고쳐. 그럼 방법은 뭐예요? 이거를 정리를 해서 놔요. 그래갖고, 왜냐면 집안 꼬라지가 안 되게 생겼잖아. 이것 때문에. 그렇죠. 할 대로 죄다 가게에다 셋다 꽂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공부도 안 하고, 이제 뭐 아빠가 하는 거 사업 자기들이 물려받아서 하면 되지 하고, 대학 갈 생각도 안 하고. 없애라니까요? 하고. 엄만 따로 해. 아빠하고 관계없이. 아, 그럼 저기 잘 되나요? 네. 뭐 자기야 뭐 성실한 게 똘방지니까 할 거고. 그리고 얘네들한테 용돈 주지 마. 명품 다 팔아서 쓰라 그래. 앞으로 이제 그래야 되겠다. 돈이 없다 그래. 정리하고. 그 가게 한다고 하지 마세요. 얘네들한테. 응? 나 남의 집 일 가는 거예요. 차려놓고 알았죠? 응? 방법이 없어. 이 세 사람을 놓고 보면 금전을 얼마를 벌어도 모자래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너무 어린 친구들이 허영심에 떠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예요. 지금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응?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얘네들이 안 간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대학 갈 생각을 안 해요. 아니 그리고 너네 그렇게 하면 학비 아까우니까 나중에 하고 싶을 때 검정고시 봐라 그래. 응? 학원비도 아깝고 우리 집 되게 힘들다 지금. 이거 책 팔아야 된다. 신랑한테도 오픈하세요. 지금 현재 집에 부채라든가 어떤 이런 거라든가 우리가 전 재산이 얼마인지 싹 오픈하세요. 이거 빚도 갚아야 되겠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한다. 일 내가 하지 네가 하냐. 응? 아니 본인이 운영해라. 나 이제 손 뗀다 이러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내가 홀로 스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이 구성원들을 볼 적에 대비책이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바뀌지 않을 거예요. 완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내가 보기 이 집에 1,000만 원, 1,400, 1,500도 모자라. 사실은 말이 되냐고요. 1,500, 1,400 들어오는데 선생님 저 손 좀 보세요. 고생 많이 했네. 손. 네, 막 이런 색깔이 하는데. 그래 색깔이. 네. 하는데 손 이게 잡아지질 않아요. 거칠거칠하고 하도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웍을 자꾸 해? 네, 웍을 막 하는데 이 팔도 아프고. 그게 되게 무겁고 막 힘들더라고요. 하고 요리사 둬. 요리사 하고. 요리사를 두고 자기가 따로 오픈하세요. 따로. 그럼 정리하고 장사는 괜찮을 거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정리해서 빚 갚아야 된다. 요거 우리 남편한테 그걸 다 그대로 내고 차 내대. 그러니까 차 내대. 지금 현재 이게 살 때 얼마, 지금 할부금 얼마 나갔고 나머지 할부금이 얼마가 있는데 그 길밖에 없네. 내가 보기에 그냥 털어야 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집이 지금 이렇게 좁은데 언제 우리 집 살 거야? 근데 그렇게 보는데 20평 말이 안 되냐고요. 월세, 그것도 월세방에. 그래서 돈을 여기 팔아가지고 최대한 다 줄여. 그러니까 돈을 날려. 엄마는 킵하고. 응? 그래서 그걸로 오픈을 하세요. 그래야 돼. 몰래. 몰래 그래야 돼. 몰래 해야 돼. 엄마 올해 몇 살이죠? 방향을 봐줄게요. 올해는 정리하고 내년에 오픈하는 걸로 하시고요. 내년에. 내년에요? 그러면은 이제 남쪽, 서남간 서쪽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집 중앙 쪽으로는 하지 마세요. 근처는 하지 마. 멀리 가요. 멀리 가 있어. 멀리 가요. 남쪽, 서남간, 서쪽 여기서. 남쪽, 서남간. 방향을 보고 가셔야 되니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집이 살아날 길은 그거밖에 없다. 지금 현재 여기서 이렇게 운영을 해봐야 아무리 좋아도 앞으로 더 큰 돈이 들어갈 거다. 뭐 빚을 내서 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 아이들 내가 보기에는 공부할 시기도 공부에 관심이 없고 아니면 기술을 배우든가 애들이
근데 어떤 잘하는 게 없고 의지가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좀 절실한 게 있어야 된다 해서 지금 갖고 있는 것들 지네가 팔아서 용돈을 쓰더라도 용돈 주지 마세요. 그럼 그래야 되겠네. 응? 아니 그래야 되겠네가 아니라 강하게 마음을 먹어야 돼. 강해. 제가 그러니까 강하게 먹고 딱 정리를 하고 이제 남편이랑 애들 다 모아놓고 그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정리 안 한다 그러면 나 여기 손 뗀다. 셋이 알아서 해라. 난 여기서 난 이 집에서 탈출할 거다. 나가서 내가 월급을 받아도 나 혼자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다. 내가 지금 배운 기술만 해도 나는 이걸로 가도 내 월급 받고 신간 편하게 살 수 있다. 네 셋이 삼부자가 살아라 이거 해갖고 니네 알아서 그래야 되겠어. 강하게 하세요. 나 손 뗄 거다 정말이다. 네. 알았죠? 네네. 그래 그러면 나가지 말아 보세요. 네. 응 나가지 마. 응 안 나가요. 그리고 나 취직했다 그러고 저 친척 집에 가든가 친정 집에 나 취직했어 이러고 그러니까 강하게 그렇게 좀 해보셔서 네. 이거를 정리하는 쪽으로 해서 새로. 알았죠? 네. 아마 이 아저씨 얼마 못 갈 겁니다. 한 달이라도 그렇게 하면 지칠걸? 네. 응? 그러니까 나가지 말고 이 양반한테 운영을 하게끔 해보라 얘기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다부지게 그렇게 하고 다부지게 해야 되겠네. 그동안 모신 거 돌아다니면서 쉬어 해놓고 한 달 뭐 덜 벌면 어때? 어차피 남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응? 어차피 밑빠진 게 불붙겠는데 뭐. 저 보세요. 그냥 그렇게 일하면서 그냥 이렇게 막 입고 추리닝이나 이런 거 그냥 편하게 입고 다니고. 그냥 편해야 일을 하지. 그러니까. 왜 나한테 쓸 돈이 어딨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한테는 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애낄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데모 한번 대단히 한번 해보세요. 그래갖고 한 달만 하면 손듭니다 여기. 한 달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래 정리하자라든가. 못하겠다. 강하게 맘 먹고 제가 진국에 그렇게 못하실 거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 시민들은 잘 모르겠고 제 말년운은 좀 어떨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때문에 내 말년운이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도 모아놨다가도 한몫에 털어야 되는 거야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가르치려는 거예요. 얘네들의 지금 신랑은 관두고라도 이 둘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말년운이 좋다 하더라도 천연고생 많고 지금 최고 편한 이제 편한 시기를 접어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한 3년 되게 힘들게 넘을 건데 잘 하세요. 아니면 금전이 더 크게 나가요. 알았죠? 꼭 그렇게 하셔서 좀 다부지게 하시기 바랍니다.